여기는 무궁화공원입니다. 여기 무궁화의 생김새 여기 소개가 되어 있네요. 무궁화는 약 300여 종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무궁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무궁화를 약재로도 쓰는다고 하네요. 무궁화에도 이런 해충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보면 7월에서 9월 사이에 꽃이 계속 핀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지금은 9월이니까 지금도 핀 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여러 무궁화 문양을 사용하는 걸볼 수가 있네요. 우표에도 있고, 종에도 있고, 여기 훈장에도 있고, 대통령 표장과 여기 우리나라에서 썼던 돈에도 무궁화가 있죠. 우와. 우리나라에 있는 무궁화 종류예요. 300여 종류가 된다고 하네요. 우와, 앞에 있는 이게 다 무궁화예요. 보면 저기 가늘고 긴 가지가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 있는데 여기 잎도 이렇게 펼쳐져 있고 여기 사이에 꽃들이 펴요. 꽃이 지니까 어느 꽃이 어떤 품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무궁화예요. 무궁화 꽃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꽃은 춘향 품종의 무궁화. 활짝 폈네요. CFP1 무궁화 꽃을 찾으러 가보자. 에드하르트 품종 꽃 무궁화네요. 무궁화 고주몽. 여기 무궁화예요. 고주몽 무궁화. 무궁화. 흰 색깔 무궁화 꽃. 흰 색깔 무궁화 꽃. 9월에 볼수 있는 꽃이네요. 장미꽃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품종도 있네요. 무궁화. 바람이 불어서 안녕 하면서 손을 흔드는 것 같아. 꼬리 이렇게 부끄러워서 분홍색이 된것 같아. 무궁화에 여기 여치가 있네요. 무궁화는 나무일까요? 풀일까요? 자, 아까 보니까 무궁화는 줄기가 가늘어서 풀인 것 같았는데 무궁화는 다년생, 여러 해를 사는 다년생 나무입니다. 여기는 키가 큰 진짜 나무 같은 나무가 되었네요. 무궁화예요. 여기 꽃 봉오리가 있고 9월인데 여기는 이제 꽃을 많이 피는 품종인가 봅니다. 무궁화. 무궁화는 나무입니다. 우와, 무궁화 꽃도 많이 열렸네요. 여기 벌도 있고 벌이 지금 무궁화 꿀 꽃가루를 모아갈까 하고 있고 무궁화. 여기 공원에 오니까 다양한 무궁화를 잘볼수 있었는데 9월이 되니까 꽃들은 많이 졌지만 그래도 볼수 있는 꽃들이 좀 있었네요. 8월에 오면 더 많은 꽃을 볼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 걸 알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